12쇼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운의 아이콘 로또번호를 네. 냅다 불러줬더니 4개의 번호가 맞아버렸던 바로 와. 그 행운의 아이콘 네, 행운의 아이콘 정규 2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영탁 폼 미쳤다. 영탁씨 어서오세요. 영탁 안녕하세요. 니가 왜 컬트쇼에 나와. 영탁입니다. 네. 장복 먹으러 갈래. 에이. 야 너무 좋아. 오성에서 뵙고 그러니까 공개방송에서 때 뵙고 너무 그때 잘해주셔서 감사했는데 또 신곡을 들고 나와주셨습니다. 네네네. 아, 야. 그나저나 그 로또 번호의 여파가 되게 셌어요. 아,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가는 방송마다 로또 번호를 불러달라 그래. 계속 그러는 거야? 아, 못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 거. 이제 딱 박수 칠 때 가야죠. 아, 그렇지, 그렇지. 예. 어? 로또 번호 4개 맞췄다고요? 아니, 그냥 불러주고 갔어요. 왜냐면 그때 우리가 이 컬트 운감회가 웬만하면 자기 노래가 잘 안 나오는데 돌릴 때마다 노래가 나오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럴 때는 로또 번호를 불러줘라. 예. 근데 그게 4개가 맞았다고? 예. 그래갖고 아마 팬분들이 한 몇천 분이 다 4개 그 아, 맞아요, 예. 맞아요. 4개 맞췄으면 한 5만 원이 아닌가? 5만 원인가? 맞아, 예. 5만 원을 다 그때 받게 되신 거지. 와. 야, 그게 역 선물이네요. 그러니까 그날이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일진이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날이. 오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전 신곡이 나왔으니까 이거 홍보하셔야지. 폼 미쳤다. 네네. 대놓고 홍보하시죠. 네. 뭐 대놓고 요즘 유행어로 갖다 쓴 노래고요. 네, 요즘에 그 폼 미쳤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많이 하죠. 폼 미쳤다. 일전에 보면은 이제 제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도 맞아요. 그 형돈 형님의 그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맞아요. 네, 그 짤을 가지고 유행어를 가지고 만들었던 노래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찐이야란 노래 역시도 또 약간 찐이라는 말을 많이 쓸 때 제가 활동을 했던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쪽의 방향으로 음악을 대중들에게 유쾌함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만들어 하고 트렌드를 잘 읽고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아무래도 저 여러 곳에서 그런 이제 요즘에 그런 거 많이 SNS 상에서 BGM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리스타 분들, 뭐 아니면 강아지, 뭐 여러 장소에서 폼을 내려고 할 때 많이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오, 그러네. 예,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트렌디한 친구예요. 맞아, 일단 그리고 뭐 네가 거기서 나와도 사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있던 건데 영탁 씨가 하고 나서 그게 더 수면 위로 올라온 느낌도 있었고 사실. 저는 뭐 그 덕을 봤죠. 왜냐면 그 전까지 이렇다 할 제 노래라는 제 노래랍시고 이렇게 뭐 말씀드릴 만한 곡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를 알릴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고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또 음악을 해서 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에게 이 노래 만들 때 영감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 보자. 그 해외에서 지금 활동하는 저희 선수들이 많죠. 많잖아요. 많죠. 또 K리그도 물론이고. 그래서 네. 너무 멋지게 치고 달리고 막 나가서 그냥 신나죠. 예, 신나죠. 결정골 넣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사들을 그대로 녹였어요. 아하. 길을 비켜라. 와, 찢었다. 찢었다. 예,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라. 이런 식으로 가사를 좀 녹였더니 재밌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와, 그러면 여기 짧은 쇼츠들이나 이런 폼들도 쇼폼들도 볼 때 축구 선수들 하이라이트를 많이 깔리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음악으로 깔리면 좋겠다. 안 그래도 그래서 요즘에 뭐 사용하시길래 제가 이제 SNS 그 인별 있잖아요. 인별. 네. 그런데 그 스토리에 제가 그분들이 올리신 걸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네 좋네. 그때 축구 와 여자 축구 선수분들이었는데. 어마어마한 기량으로 골을 넣으시는 장면에 또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공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뭐 챌린지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게 배경으로 깔리는 게 챌린지처럼 그럼요. 갈 수도 있겠다.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하면은 이게 그렇게 퍼지다가 저기까지 가더라고. 해외까지도 음악이 퍼져나가기가 좋아가지고. 네 일단은 뭐 영어가 없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음악이 요즘에... 좋으면 음악이 좋으면 그럼 뭐 맞아. 네. 네. 퍼져나가는 거야. 네. 뭐 강남 스타일도 뭐 영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영감 자체를 축구에서 얻을 정도로 영탁 씨가 축구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좋아하죠. 실력도 훌륭합니까? 아, 뭐 그렇게 못 차진 않는 것 같고요. 아하. 네, 이렇게 뭐 어디 세워놔도 그냥 그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잘하는 제가 저기 일요일 날 18일 토론회 축구 박사로 이번 주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아 정말요? 네, 잘못 걸렸어요. 그냥 축구 얘기하다가 네. 박사 축구 박사가 됐는데 예, 뭐.
어느 포지션을 뛰시나요? 좋아하는 포지션. 네, 좋아하는 포지션. 저는 뭐 미드필더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진짜 축구 잘하는 거거든요. 네네, 축구 박사들이 진짜 미드필더 했어요. 진짜 축구 박사. 네, 볼 배급도 하고 수비도 맞아요, 하고 진두지휘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활동량도 제일 많아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네. 더 이상 얘기하면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당신 축구 얘기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자, 신나는 댄스곡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안무도 있죠. 네, 있습니다. 뭐, 챌린지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아까 뭐 연습하시는 것 같은데 이 손가락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연습하시던데. 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 음방을 했는데 안무를 틀려가지고. 아하. 계속 지금 안 까먹으려고 연습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그 라이브 때도 보여주실 거 완벽한 춤과 함께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 근데 일단은 저 아무 팀이 없고 저 혼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혼자 하면 틀렸는지 별로 안 걸려. 몰라 아. 잘 몰라. 주인공이 해버리면 저게 춤인가 보다 하지. 중요한 건 찐팬들은 알아. 찐팬들은 알죠 알아. 다 알죠. 하지만 오늘부터 만약에 오늘 틀리면 그냥 그렇게 우기면 되거든요 앞으로. 그 춤이 맞는 것처럼 조금 보이세요. 포인트 한번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좀 따라할 수 있게 이따가 네. 노래 부르실 때. 하, 이게 근데 춤 이름이 있어요 따로? 아 저도 지금 이거를 아 시작부터 생각이 안 나시나요 혹시? 아니 그게 있어요. 있긴 있어요. 뭐, 이게 있긴 이것도 있고 뭐 이것도 있는데 예.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 노래를 타이틀로 하려고 만든 노래가 아니고 아하, 네. 원래는 이제 그냥 좀 뭐 스탠드 마이크나 이렇게 좀 가벼운 율동으로 하려는 노래를 만들어 놨다가 요 노래를 만들 요 노래 이제 진짜 말 그대로 SNS용으로 이제 만든 거고 근데 주변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안무를 짜줬어요. 어렵잖아요. 따라하기가 거의 지금 나이가 두 배가 어린 애들이 만들어준 노래니까 그래가지고 쫓아하다가 저도 지금 막 요즘 이렇게 멘붕이 오는데 그럼 멘붕춤으로 가죠. 멘붕춤 멘붕이 오니까 멘붕춤으로 약간 흔들거리잖아 멘붕춤. 웃기잖아요. 노래는 폼 미쳤다인데 혼자만 멘붕이 온 거죠 그냥. 그러고 보니까 제 댄스가 그 춤 이름이 없네. 멘붕춤. 주인공이 멘붕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춤 무슨 왜냐면 네가 뒷목춤 이건 뒷목춤이고 이거 엄지춤 멘붕은 춤. 멘붕 춤 이름이 안 지었네 제가. 그냥 그럼 계속 틀리면 안 돼 앞으로 그냥 혼자 계속 멘붕 그래. 아 그래 계속 멘붕이 오는 거야. 계속 멘붕이 오는 거 혼자 추다가 헷갈려하고 외우지 마세요. 그냥. 네 컬투쇼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그러고 이거 막 떠들고 다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 그것도 웃길 것 같아. 댄서들은 정확히 추는데 혼자 계속 틀리고 있어. 오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전철살인의 문자가 왔다고. 3912님. 아 저희가 무슨 영어도 아닌데 어떻게 노래가 뭐 글로벌하게 인기가 있겠어요 하셨는데 근데요 폼도 영어예요. 아, 그러네요. 네. 폼. 예. 폼 미쳤다. 폼 미쳤다. 강남 스타일의 스타일도 영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저희가 지금 단어 하나만 들어가도 돼. 네, 그럼요. 네. 아이고 참. 네. 자 이제 폼 미쳤다 라이브를 함께할 시간입니다. 야. 근데 약간 춤이 위주라 가지고 예. 뭐 이렇게 많이 코러스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네. 아하. 좋습니다. 야, 우리 멘목 좀 같이 따라서 그 부분에 같이 여러분들 좀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당사자는 어그리를 안 했지만 저희끼리 우기겠습니다. 멘붕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 네. 자, 영탁의 신곡 폼 미쳐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나 오늘 폼 미쳤다. 난 성격이 급해 앞뒤 계산은 안 내 난 제일 일찍 일어나고 보는 새 꿈 하나만을 쫓네 hey, 퍼즐을 맞춰갔네 난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데 왠지 나는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진짜 좋은 사람들이 함께 가네 lucky hey! 자 이제 출격 준비 나 오늘 폼 미쳤다 길을 비켜라 찢었다 따라올 땐 따라와봐 불을 지펴라 진짜 우리 오늘 폼 미쳤다 독하기 편해 틀에 박힌 건 안내 더 자유로운 곳에 나를 방생해 실수 좀 하면 어때 뭔가를 하나 더 배웠네 점점
점점 선명해지는 나를 알겠네. 나 왠지 오늘 뭔가 될 것 같은 느낌. 진짜 좋은 친구들이 함께 가네 lucky. 나 오늘 더 미쳤다. 길을 지켜라 지졌다 지졌다. 따라올 땐 따라와봐. 불을 지펴라 진짜 우리 오늘 더 미쳤다. 미쳤다 야, 아니 멘붕 춤 안 되겠네. 아니야, 멘붕이 안 나왔어. 멘붕이 안 나오네. 너무 안 잘하네. 아니 엄살이 그냥 시작 전부터 뭐 어려운 춤이라 그러더니 완전 뭐 잘 추네 보니까. 아니 이상하게 괜히 그 얘기에서 틀리길 기대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끝까지 아예 완벽하게 쳐주셨고. 안 틀렸죠? 네. 아니 다른 분들이. 혼자 본인이 느꼈을 때 틀렸을 수도 있잖아. 이게 춤을 추고 무대를 하고 나면 제가 멘붕이 오네요. 그래갖고 힘들어갖고 너무 잘 춘다. 근데 이거는 뭐 약간 트로트 느낌이 전혀 아니고 그냥 뭐 아이돌 노래 같아요. 뉴 디스코 장르입니다. 뉴 디스코. 야, 정미애님 문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엄살쟁이 폼나게 찰만하면서 라고 해주셨습니다. 화가 났나 봐요. 예. 네. 정미애 씨도 뭐 미스트롯의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보내셨나? 네. 오윤주 씨. 아, 미애 누나. 네, 미애 누나. 오윤주 씨. 노래 너무 신나요. 러닝머신 중인데 템포를 올려봅니다. 운동 중에 듣기에도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상한 느낌이네요. 약간 흥이 올라오죠. 예예예. 예, 예. 이게 막 비트가 빠르고 그런 것도 아닌데 신이 이렇게 많이 나네요. 예, 저 정도면 뭐... 비트가 빠른 거죠. 그냥 아는 척 한번 비트 박사인 척 한번 해봤어요. 아 박사. 그래요. 예, 예. 괜찮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문자도 한번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본인 읽기 읽어주세요. 좀 애매한 문자인데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읽어주세요. 남승현님이 보내셨네요. 10대 같아요. 10대도 이제 종류가 많죠. 11살, 12살, 13살, 19살까지 있는데. 그렇죠. 10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제가 아빠죠. 아빠 나이죠 지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10대처럼 보인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 춤추는 힘이나 네네.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 눈만 살짝 흐리게 뜨고 보면은 네네. 정말 10대 같은 움직임이가 네. 머리를 흔들면서 봐야 돼. 네, 이거 보면 살짝 흔들면서 보면 아이돌 같아. 전혀 몸 동작이 야 진짜 아이돌 같았어요. 근데 저도 가끔 이렇게 렌즈를 안 닦아놓고 살짝 이렇게 보면 그런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 6303님 우리 탕님 글로벌 아이돌입니다. 외국 너튜버들이 폼 미쳤다 콘텐츠랑 챌린지 지금 엄청 올리고 있어요. 해외 인기도 엄청 뜨겁대요. 지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을 지금 다녀왔는데 네. 어때요 반응이? 일단은. 너무 놀랐던 게 저희 그 어쨌든 K 콘텐츠라고 예, K 콘텐츠 그렇죠. 너무나 많이 전파가 돼 있고 일단 저희 심지어 그 팝 아이돌 분들은 기본이고 저희 트롯 오디션에 참가했던 많은 트롯 하는 장르 친구들도 다 알아요. 와, 아, 진짜요? 그러니까 K 문화 자체가 이미 많이 전파가 됐다고 볼 수 있고 다양한 장르를 다 좋아하는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노래 같은 경우도 한 몇천 분이 떼창을 해주세요. 찐이야 같은 경우는 찐찐찐찐찐이야. 네, 제가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걸 떼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태국 이런 데서 다? 예, 인도네시아 뭐 태국은 심지어 그 찐이라는 말이 진짜로 그 태국어로 찐이 진짜예요. 오 진짜? 예, 찐. 찐찐찐찐찐찐이야.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진짜로 그 리얼이라는 그 뜻으로 오~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것도 놀라웠던 부분이고. 그러네 그러네. 네, 너무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해외 팬분들의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있는데 해외 팬분들 위해서 외국어로 뭐 일단 뭐 준비된 5개 국어 정도만 영어, 해서. 태국어, 뭐 필리핀, 네. 따갈로, 네. 뭐 네팔어, 뭐 원하시는 걸로 예. 5개 국어 정도만 외국어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까먹고 이분들은 근데 영어로 다 될 거예요 아마. 영어로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 그럴까요? 한 방에. 예. Hey guys, I'm Youngtak. Thank you. Thank you for watching. Watching이 아니구나.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listening to the funniest radio show in Korea. Okay. Yeah. Please enjoy it. Please enjoy it. Yeah. Thank you. Enjoy your ride. Oh. Oh, it's good. 네. 제가 사실 중간에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네. 자, 여기서 영탁 씨의 특별 초대석은 마무리를 하고요. 벌써요? 자, 2부에서 다 같이 또 영탁 씨와 함께할 순간이 있어. 아, 네. 예, 예, 예. 코너명만 그렇다는 거. 예, 예, 예. 그 이제 행번엔 행전 해야죠. 네네. 네네. 넘어가서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샵에 1077 문자로 노래 같이 부르고 싶은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걸투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 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 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yeah yeah. 아 쇼다는 깨를 흐립니다. 500회전 상품권으로 선물을 드려. 아 29만 7천원짜리 새땡이를 돌리다 보면 행운의 번호가 나오고 아 미션까지 클리어하면 백화점 상품권. 아 도랑치고 가대잡고 내조건 해부조건 꽉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동전 줍는 행번행전 시간이 돌아와세요. 자 오늘은 폼 미쳤다 영탁과 함께하는 행번행전 시간입니다. 예? 그죠?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방송 놈들 마음대로 번호 하나를 뽑아서 전화를 걸 겁니다. 노래 이어보기를 할 건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 그 뒤를 이어서 완성해 주면 되는 단 방송 놈들이 만족할 때까지 제가 딩동댕을 칠 때까지 노래를 불러 제껴 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를 마치고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번호장 빠밤. 빠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하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전반적으로 박자가 다 안 맞네요 오늘. 예, 예. 오늘 박치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누구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익명 보호장 빠밤. 네 미션 성공할 때마다 쭉쭉 만 원씩 적립됩니다. 3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들 모두 3만 원. 7명이 성공하면 전부 7만 원. 7만 원. 10명이 성공하면 10만 원. 와우. 최대 적립금은 10만 원까지.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아쉬움. 어저께 10만 원이 완성이 돼서 10분께 10만 원씩 그러니까 총 100만 원의 상품권이 나갔습니다. 와하. 오늘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 아끼지 않는다는 점. 네, 저도 빠밤 준비해 주세요. 자, 최대한 틀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지금 도전하세요. 빠밤. 전화를 받으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노래를 잘 몰라도 뭐든 그냥 불러 제껴 주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빠밤. 내 빠밤 소리가 더 좋잖아요. 예, 아니 아 영탁 씨 거니까 박자를 연습한 사람들처럼 맞춰 주시고. 워낙인 진짜 씨. 지금 도전하세요. 빠밤. 좋아하네. 이제 됐다. 지금 신청하세요. 빠밤. 당신 신났나요? 빠밤. 네, 제가 외칩니다. 아쉬움. 급 다운됐네요. 자, 근데 오늘은 특별히 영탁 씨와 함께하기 때문에 미션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요. 전화를 제가 걸잖아요. 전화를 딱 받잖아. 그럼 영탁 씨 신곡 제목을 외쳐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보세요 하고 영탁이 폼 미쳤다. 그렇죠. 받으시는 분이 미쳤다를 해줘야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러면 박자 시작이 되는 거죠. 박자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럼 이렇게 할까요? 나 오늘 폼 미쳤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오늘 봄 미쳤다. 이렇게 하면 아 좋습니다. 바로 예, 노래 이어 부르기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야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노래까지 한번 예시를 한번. 너한테 전화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세요.
나 오늘 봄 미쳤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심해 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엄마 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딩동댕. 아. 요러면 되는 거죠. 완벽한 거. 만 원이 적립되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직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보내도 여러분 자격이 생기니까 문자 보내 주십시오. 샵에 공출로 시면 김문자는 100원입니다. 첫 번째 번호 돌아갑니다. 몇 번? 몇 번? 자, 번호 몇 번? 몇 번? 방청객도 전화가 올 수 있어요. 몇 번? 1번. 1번. 1번입니다. 네. 자, person number is number 1. Number 1. 자. 자. 갑니다. 자, 첫 번째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잠깐만, 전화 받으시면 여보세요 해주세요. 미쳤다도 해주셔야 돼요. 미쳤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첫 번째 전화부터 미쳤다 진짜. 폰 미쳤다. 폰, 아 폰. 폰 미쳤다. 아, 시작부터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 아프면 신청하지 말아야죠. 전 국민이 전화벨 소리만 듣고 있어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 아. 다른 1번으로 갈게요. 다른 1번. 아. 다른 정말 1번. 폰 미쳤다. 예. 폰 미쳤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나 오늘 폼 미쳤다.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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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번. 어, 오케이. 자. 궁짝 궁짝 궁짜자 궁짝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네. 오케이. 오. 부르시면 안 되죠. 부르시면 안 돼. 어이, 부르시면 안 돼. 미쳤다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성공이네요. 야, 만 원 정립. 만 원 정립. 자, 한 번 더 돌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몇 번? 그 번호 몇 번? 6번. 6번. The second number is 6. 6번입니다. 6번. 바로 갑니다. 자, 가요. 전화 받으세요. 응? 네. 여보세요. 나 오늘 폼. 여, 미쳤다. 나 오늘 폼. 미쳤다. 오케이. 오케이. 출발합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어? 내 생애 최고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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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마지막 기회. 네. 아, 최고의 선물은 영탁 씨랑 그냥 한번 불러봤다라는 거. 예, 선물 못 받고. 예, 다음 다른 6번으로 갑니다. 갑자기 네.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예,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아쉬워 아쉬워. 예, 아쉽긴 하지만 이제 하루가 다운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일 보세요. 왜요? 나 오늘 폼 미쳤다. 오케이. 오! 자, 가겠습니다. 비 내리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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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노래 그대로. 당신은 나의 동반자. 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자. 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아, 오케이. 2만 원 정립. 우후. 세 번째 번호 돌아갑니다. 몇 번? 4번! 4번! 넘버 2. 2번. 2번. 넘버 2. 넘버 2. 넘버 2. 방금 제가 아까 힌트를 잘못 이걸 드렸던 다른 노래를 할게요. 예예 예.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나 오늘 폼. 나 오늘 폼.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끊어 끊어 끊어. 야. 야, 이게 이거는 그냥 우리한테 하는 얘기야. 긴장돼서 그래. 긴장돼서. 미쳤어. 그냥 맞춰야지. 아니야 아니야. 뭘 봐.
뭘 아니, 봐요? 이 상황이 나 미친 것 같이 느꼈나 봐요 지금. 나한테 전화 왔다. 예. 제가 나온 지 며칠이 안 됐으니까 이 노래가 모를 수 있잖아요. 예. 며칠 안 된 노래인데. 몇 번을 미쳤다라고 제가 외쳤는데 아. 지금. 그 전에 방송 안 됐다가 갑자기. 어. 아 미쳤어? 미쳤 뭔데? 아 미쳤다고 하신 거예요? 그냥. 나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 미쳤어. 본인 스스로한테 한 얘기인 거죠. 아 미쳤어. 이분 아까 그 노래 듣고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아 여보세요. 나 오늘 폼 미쳤다. 오케이. 둘 셋 넷 갑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빗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3만 원 정해. 나이스 샷. 자꾸 미쳤어가 생각나네요. 이분 얼마나 지금 땅을 치고 있을까요? 미쳤어.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미쳤어. 또 2번. 왜 또 2번이 나왔어? 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2번 나왔고 지금 또 2번 나왔으니까 더해서 4번이잖아요. 그죠? 2 더하기 2로 가는 거잖아요. 아, 너무 웃기다. 나 온 다들 미쳐가는군요 그냥. 나 미쳤어. 여보세요? 네. 나 오늘 폼 미쳤다. 오케이. 갑니다. 야이야이야이야이 날 봐요 우리 마음속이지는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 손해라도 보나요. 그렇지. 여기 다시 화면 보시면 돼요. 화면. 네. 자 4만원 정님이에요. 네. 벌써요? 이 페이스대로면 10만원 오늘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신방인데? 느낌이 왜 이렇게 간지러워. 네. 몇 번? 0번입니다. 0번. 네. 0번. 여러분 당첨 지로라고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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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제로. 네. 예? 제로탁. 제로탁. 네, 영탁이니까 제로탁.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나 오늘 폼 미쳤다. 오케이. 갑니다. 원, 투, 쓰리.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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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짜.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자, 나 공짜. 자, 나 공짜.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셋, 넷. 기다리는 나의 아파트. 아 아닌데요. 야 왜요 맞았던 거 아니에요? 두 글자나 틀렸어요. 네. 기다리는으로 갔어요. 그리고 네 나로 갔어. 나로 자기 소유에 그걸 주장을 하셨죠. 예. 전세 사시는 분이 자기 집이랑 우기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 전세를 사는데 자가가 필요해서 그 아파트는 나를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는 나의 아파트. 언젠가 살 거야 내가 저거. 여보세요? 이거 정답은 남의 겁니다.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나 오늘 폼 미쳤다. 오케이. 자 다시 똑같이 둘 셋 별빛이 흐르는 자, 자. 다리를 건너 자라샤 자라샤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자라샤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셋 넷 기다리는 너의 아파트. 아 이거를 왜 이렇게 알고 있죠? 아 근데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시나 봐요. 다들 지금 자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 너나 나나 지금 다들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집이 있으면 좋긴 한데. 예. 아, 예. 이럴 때는 어떻게 계속 가나요? 네, 가야죠. 계속 가야죠. 아, 예, 예. 이걸 계속 불러야 돼요? 아. 아파트 늪에 빠진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아, 한 글자인데.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자, 나 오늘 폼. 아, 죄송합니다. 나 오늘 폼 죄송합니다. 야, 여기 이것도 넘지 못했어요. 나 오늘 폼이 미쳤다. 나 오늘 폼 죄송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폼이 죄송하다고. 오늘 폼이 좀 별로래요. 어떤 폼인지 모르겠지만 폼이 좀 안 좋았네요. 예. 아 미치겠네. 아
엄청 불순한 자세로 앉아 있었나 봐요. 전화 받아요. 정답을 아실 것 같아요. 전화 받아요. 지금 아파트 늪에 빠져 새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받으신 분이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어? 아 여기서 이렇게 걸리나요 지금? 아니 이 노래는 진짜 전 국민의 노래인데. 아니 예. 바꿀 수가 없습니다. 될 때까지 가야 돼. 예, 이거 900이 걸린 거기 때문에. 아 아파트 어떻게 이거? 예. 이제 0번들한테 기회. 네. 여보세요. 네. 자 나 오늘 폼 미쳤어. 그만 미쳤어. 아 왜 그만해? 나 오늘 폼 미쳤어. 아 가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영탁 씨. 나 오늘 폼 미쳤어. 내가 오늘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폼 미쳤어. 폼 미쳤어. 야, 그 느낌을 아. 최대한 살려서 해주신 거 아니야? 미쳤어. 미쳤어. 어, 약간 그쪽. 야, 곽경영인데. 어. 미쳤어. 이렇게. 다른 영문으로 가겠습니다. 아, 지금 아파트 늪에 빠졌어요. 빠졌어. 늪에 빠져버렸어. 빠져버렸어. 미쳤어. 영탁. 오. 영탁. 0390님입니다. 이분 여보세요? 자, 나 오늘 폼 미쳤어. 미쳤다. 아, 이제는 다른 늪에 빠졌다. 이제는 아예 시작도 못한다 우리. 아 미쳤어의 늪에 빠졌습니다. 야 미쳤어의 늪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아니고 지금 네 영탁 씨 신곡 제목. 아니 이제 뭐 재밌자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알겠으니까. 폼 미쳤다. 바로 가주세요. 앞에 맞추신 분들이 급해졌어요 지금. 다른 0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유행어가 아닌가? 잘 유행어를 잘못 골랐나? 써가 유행어인가 보다. 써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나 오늘 폼 미쳤다. 어 뭐라고 다시 뭐 안 들렸어요? 다시. 나 미쳤다. 오늘 폼 미쳤다. 오케이 됐어. 자, 한 번 더 갑니다. 자,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샤라샤, 샤라샤.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렇지.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전 국민이 기다리는 나의 아파트라고 아. 눈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나의 번이에요. 아파트. 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너의 많아요. 아파트예요. 너의 남의 아파트입니다. 예. 네. 청약이 됐지만 아직 안 들어가면 남의 거거든요. 남의 계약금만 냈으면. 그러니까. 네. 아. 사날짜를 기다리는 거죠. 자 영탁 씨 여기 네? 화면 보시고 해주죠. 화면 보시고 네, 화면 모니터 보고 그 노래를 해주시면 돼요. 네. 아니 저 그 모니터. 아 여기 나온 노래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다음 번호는요. 몇 번? 9번. 넘버 나인. 에 비둘기 넘버. 그. 네. 자,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에서 너무 시간을 지체했어요. 그러니까요. 여보세요? 네? 나 오늘 폼 미쳤다! 아 두 분이 계세요? 네. 자 노래하겠습니다. 전복 먹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완도 앞바다로. 죄송합니다. 아 모르는 노래일 거예요. 원래 이 노래를 모르시는군요. 왜 갑자기 이걸로 바꿨어요 노래를? 야. 영탁 씨 나왔으니까 팬들이 받길 바라면서. 아 정말요. 무조건 신청 좀 많이...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또 다른 9번. 연결이 되지 않아. 왜 연결이 되지 않아? 왜? 연결이 되지 않아. 미쳤다. 연결이 되지 않아. 너무 미쳤네. 전화 받아요. 이봐요. 전화 받아요. 당신 전화입니다. 그래. 컬투쇼 전화가 맞아요. 전화 받아요. 7029님 당신이에요. 이봐요. 방배동 영탁이라고 신청하신 분. 정말요? 네. 아 그럼 제 노래를 부르면 되겠네요. 여보세요. 어, 됐다. 자, 나 오늘 폼 미쳤다. 아, 여기 있어. 오, 느낌을 너무 대세요. 역시 방배동 영탁이야. 오야. 자 갑니다. 전복 먹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완도 앞바다로 완도 앞바다로 미쳤다 진짜 그래 다 미쳤다 오늘 이거 다 미쳤다 아니, 방배동 영탁이라면서 이걸 니 노래 몰라 왜 야. 자 그러면 방청이한테 기회 갑니다 자 아, 원할 수 하시지. 자 이거 하시는 분 자 여기 손 들었어요 제일 먼저 손 드시는 분이 여기 앞에 예. 여자분입니다 영탁씨 팬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예. 100% 추정이 됩니다만 폼 거기로 거기부터 가야 돼요 나 오늘 나 오늘 폼 미쳤다 좋습니다 자 전복 먹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완도 앞바다로 나랑 같이 가볼래 오케이 야! 6만원 적립됩니다 아, 아파트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다들 아파트에 민감하거든요 아파트랑 네. 미쳤어 예, 네, 미쳤어요 네. 가사를 알면서도 나의 아파트라고 자꾸 오늘 코너는 딱 그 두 단어로 압축이 되네요 아파트 미쳤어 아파트 미쳤어 네. 광고 들을게요 Here we go Here we go 자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영탁 씨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네. 미쳤다로 확실히 활동하실 거죠? 미쳤다로 일단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먹히면 미쳤어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야, 콘서트가 있는데 그거 홍보 네. 좀 해주시죠. 아, 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가 우와. 열리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뭐 대구, 부산, 전주, 인천, 안동 을 비롯 여러 도시에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콘서트에 오셔서 저랑 미친 듯이 한번 뛰어보시죠. 탁스월드라요 제목이에요. 탁스월. 탁스월. 탁쇼 2입니다. 탁쇼 2. 탁쇼 2. 작년에 위해서. 네. 야 잘 되면 도시가 좀 추가가 되나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팬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네. 영탁 씨 보내드리면서 이 곡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영탁의 폼 미쳤어. 아, 미쳤다. 미쳤다. 다다다. 마침표까지. 예, 영탁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